부평구가 부평역 상권 테마의 거리에서 오는 24일까지 나이트 프리마켓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 르네상스 센터의 고현석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부평 상권 르네상스 센터의 고현석입니다. 예, 이번 부평 테마의 거리 나이트 프리마켓에서 볼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열리는 나이트 프리마켓은 젊은 20, 30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액세서리, 소품, 자파, 쿠키 등 다양한 수공예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버스킹, 디제잉, 마술쇼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평역 상권이 넓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찾아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구 진선미의 식당 주변, 즉 부평 테마의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나이트 프리마켓이 좀 곳곳에서 더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들 세우고 있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부평 르네상스 사업은 부평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평역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6개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하드웨어 사업인 상권 환경 개선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변화하는 고객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디지털 상권 센터를 오픈하여 상인의 온라인 마케팅 능력 향상과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권 고객 유입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청춘 노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 테마의 거리 나이트마켓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29일, 즉 다가오는 2023년 7월 29일에는 예전 진선미 애식장 앞 도로에서 젊은 세대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르네상스 페스타라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사업명처럼 상권이 재도약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부평 르네상스 센터 고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